이어서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태양군청 소속의 두 선수입니다. 황재원 선수와 김기수 선수의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어우, 첫 번째 준결승 경기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최정만 선수가 이 체급에서 최고 우승 후보였던 네. 최정만 선수가 졌다는 게 이변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태양군청 소속의 황재원 선수가 청사발을 메고 입장을 했습니다. 황재원 선수는 32살이고요. 앞서 좀 이주용 선수와의 좀 긴 승부, 아마 거기서 좀 체력적인 부분에 소진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기를 좀 펼칠지 아주 중요한 또 준결승 경기를 갖겠습니다. 자, 이어서 같은 태양군청 소속의 김기수 선수입니다. 22살이고요. 8강 경기에서는 이청수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황기원 선수, 김기수, 양 선수 모두가 다 2대 1로 승리하고 올라와서 체력 소모가 많은데요.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또 이 긴장감이 풀어당친 상태에서 이 첫 판에 굉장히 긴장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판수를 하게 되면 긴장감은 없어집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연습과 같은 기술력으로 나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같은 팀 소속의 두 선수이기 때문에 또 같은 체급이다 보니까 아주 연습을 두 선수가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할지 참 이 두 선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번 판도 또한 이 86년생과 96년생 또 10년의 또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신장 차이는 이제 황재원 선수가 187cm의 신장, 32살, 7cm가 더 큽니다.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황재원 선수입니다. 네, 앞서 4강에서는 10살 연상인 임두근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김기수 선수 22살이고요. 180cm의 신장, 90kg, 잡채기가 주특기인 김기수 선수입니다. 그렇죠. 올해 8강에 들어오자마자 장상까지 타이틀 넘어진 김기수 선수 네. 승률이 66.6%의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석 대회 때 금강장사에 등극했었고요. 황재원 선수는 2012년 단오 대회 때 금강장사가 마지막 이제 처음 장사 타이틀인데 과연 2018년 천하장사 씨름 대축제에서 금강장사 타이틀 가져갈 수 있을지 준결승 두 번째 경기입니다. 3판 2선승제 첫 번째 판입니다. 맞배지기 안타리 이라치기 김기수. 아, 김기수 선수가 여러 공격을 좀 시도하면서 성공시켰네요. 추석 대회 이후의 모습들이 지금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왼쪽밖에 몰랐다가 우측을 배우면서 장사태에서 올라오고 네. 자, 이제 우측과 왼쪽 좌측을 다 보는 동시에 위, 아래, 앞뒤까지 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 템포 보는 반점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안달이 들어가서 상대가 발이를 빼면서 뒤로 물러나자 그대로 밀어치기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들배지기 상태에서 맞배지기에 붙다 보니까 큰 사람이 상대 작은 사람 붙으려고 네. 앞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중심을 낮춰버립니다. 예. 그 다음 수까지 생각하면서 네. 김기수 선수 이 씨름에 자꾸 느는 모습을 보니까 예. 굉장히 좋습니다. 22살 올해 이제 금강장사 추석 대회 때 타이틀을 획득한 선수인데 과거 이태현 교수가 20살 때 천하장사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김기수 선수보다 2살 더 어린 나이 때 하셨군요. 네. 예. 참 이 젊은 선수들, 이 대단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연소 장사 타이틀의 기록은 백승일 장사 가지고 있죠. 아, 예. 10대 때 획득했었죠. 네, 17살의 소년 장사라고. 네. 네. 음원수! 지금은 또 트로트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양 선수를 섰. 발표 오른쪽 다리 맞나? 자, 두 번째 판입니다. 첫 판은 김기수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판. 같은 태안군청 소속의 두 선수. 매일 같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양 선수에게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 푼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때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양 선수가 지금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판 더 네. 신중합니다. 황재원 선수가 보통 공격적인 스타일인데 첫 판을 치고 나니까 예, 안타리 네, 공격을 밀어치기! 자, 밀어치기! 버팁니다! 버팁니다! 버텨냅니다! 야, 황재원의 밀어치기 성공! 1대1입니다. 그렇죠. 이 밀어치기에서 예치하니까 이 지금 보면은 상대방을 떨고 있는 모습인데 그게 아니고 네. 상대를 자꾸 밑에서 위로 채우려고 1cm씩 조금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큰 사람이 낮춰지니까 작은 사람 위로 올라오게 되고 네. 그 힘의
버디겨서 넘어지게 말죠. 물을 뽑듯이. 네, 그렇습니다. 계속 여기서 보면 이제 흔드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1cm씩 거의 미동이 약간씩 떨어집니다. 네. 지금 황경 엉덩이를 보면은 처음 보다가 한 몇 cm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 자, 이래서 밑에 중심으로 밀고 나가면서 상대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아, 김기수 선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여러 차례 버텼는데 결국 상대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같은 팀에서 연습을 같이 하는 선수들 상대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참 신중하게 전개됐었던 두 번째 판. 이제 이번 판의 승자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오히려 두 선수가 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경기력을 좀 보여주네요. 네, 이 팀들이 있지만은 지역에서 이 씨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지금처럼 태양고추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전용 경기장이 새롭게 오픈되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씨름 팀뿐만 아니고 초, 중, 고 모든 씨름맨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도 우승도 하게 되고 이 실업팀도 지금 현재는 3명이나 팔고 올라오면서 네, 준결승에 맞붙게 되었죠. 예.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 가로세 군수도 실업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예. 세 번째 판. 네. 세 번째 판 황재원입니다. 아, 이제 예, 진짜 자기만의 실업 모습이죠. 바로 빠른 스피드의 킬을 이용한 뒤배지기. 네. 네, 김규 선수가 어디에 붙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공격력을 보였는데요. 아, 화끈했어요. 외국 선수도 깜짝 놀랐네요, 보니까. 예, 정말 전광석화 같이 빠른 공격으로 끝냈습니다. 황재원 선수가 결국 금강장사 결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아, 김기수 선수를 상대로 또 추석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던 선수를 상대로 아, 세 번째 판은 아주 빠르게 돌림 배직으로 마무리 짓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상대가 붙으려고 하니까 네, 수비가 못하게 바로 우측으로 돌면서 네. 네, 마무리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황재원 선수가 같은 팀의 태양군청 김기수 선수를 상대로 준결승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 결승에는